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이전을 추진한다는 기사 1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을 이른바 개조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시는 원도심 대개조 사업의 핵심으로 동천 옛 물길을 복원하고 크루즈선을 운항하기 위해 이 지역에 있는 교통공사와 도시공사청사를 2026년까지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공사들은 지난 15일에야 이런 방침을 전달받으면서 당황해하는 분위기인데, 부산시는 동구에 있는 부산국도관리청 청사도 강서구 쪽으로 옮길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의 초단기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을 넘지 않는 초단기 근로자의 올해 1에서 3분기 월평균 취업자 수는 11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분포하는 36시간에서 44시간 사이 취업자 수도 5.4%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초호화 슈퍼요트 부산 앞바다에서 눈칫밥이라는 제목의 기사 사회면에 실려 있습니다. 러시아인 개인 소유의 길이 119m, 4천억 원대 고가 요트가 부산을 찾았지만 이에 맞는 수용시설이 없다는 지적인데요. 현재 부산엔 수영만 요트 경기장과 남천 마리나 등이 해수면 마리나 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정박 가능한 요트 크기가 최대 27m 정도인데다 북항의 준공을 앞둔 마리나 시설도 최대 길이 24m의 배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공개적으로 부산대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대학교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금정산 일대 근린공원 해제를 신청했지만 이를 부산시가 반려하면서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부산시가 장애인 학습권을 보장하라며 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금정산 환경훼손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와 환경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